영화 흥행이나 드라마 시청률을 위해 스타들이 내거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약인데요. 팬들과의 만남, 통 큰 기부를 내걸기도 하지만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황당한 공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윤정수 씨는 목표 시청률을 넘기면 김숙 씨와 결혼하겠다고 발표했고, 가수 김정민 씨의 아내인 루미코 씨는 남편의 모창을 부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실제 남편의 목소리를 못 찾아내면 이혼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있습니다. 다소 황당하고 다소 엉뚱한 스타들의 공약을 알아봅니다. 화끈한 성격의 소유자 배우 김수미 씨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와 관련된 이색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예, 지난해 김수미 씨 주연의 영화 할머니가 개봉됐는데요. 이 김수미 씨가 언론 시사회에서 할머니가 1,000명 관객을 동원하면 1,000명분의 점심을 대접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게다가 직접 만든 묵은지와 간장게장을 준비해서 처먹어라 하면서 나눠주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 앞선 제작 보고에서도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 보는 사람 생각도 안 하세요. 또 청계천에서 비키니를 입고 30분 동안 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쉽게도 이 영화 52만 명에 그쳤습니다. 공약을 지키지 못했는데 때문에 이 무리한 공약 때문에 흥행이 안 된 건 아니냐, 이런 오히려 팬들은 안도를, 김수미 씨는 좀 안타까워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 그 부분이 진짜 어떻게 가늠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네요. 자, 월드스타 싸이 씨는요, 공약 이행을 위해서 무려 3억 원을 투자했다고요. 2012년 가수 싸이였잖아요. 강남 스타일 좀 해외에서 받았는데, 이 빌보드 차트가 쭉쭉쭉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수 싸이 씨가 귀국 기자회견에서 만약에 빌보드 차트 1위를 하면 가장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무료 공연하는데 상위를 탈의하고 이제 공연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안타깝게도 빌보드 1위는 안 하고 2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싸이 씨는 약속을 지켰어요. 시청 앞에서 정말 말춤을 췄는데 누드 말춤을 췄거든요. 정말 이행을 했는데 다 좋은데 좀 상위만 탈의 안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연예인들 보니까 정치인보다 낮더라고요. 공약 이행 점수가 훨씬 높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네요. 또 강남스타일로 또 하나의 공약을 내세우고 또 지켰는데요. 또 강남스타일 앨범을 발매하기 전에 싸이 씨가 서울 이제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이 썸머스탠드라는 공연을 했어요. 이 3만석이 모두 매진될 경우에 내가 사비로 이 3만 명 관객 모두에게 앨범을 선물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는데요. 이후 급속도로 이게 막 광클릭이 시작된 거예요. 3만석이 매진이 됐고, 싸이 씨는 SNS에 앨범 3만 장 구입 완료 이렇게 글을 딱 올리고, 앨범 집계율에는 뭐 반영이 안 되니 걱정 마시길 뭐 이렇게도 올리고요. 그래서 앨범이 이제 시중 가격이 한 만 원 정도 된다는 걸 감안하면은 3만 장이면은 한 3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 누리꾼들이 공약 실천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보다 낫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싸이 뭐 대단하다 뭐 이러면서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스타들의 공약 언제 시작됐을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요, 사실 월드컵 승패로 내건 공약들이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지난 2010년 우리나라를 열광케 만들었던 남아공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근데 최하정 씨가 당시에 이제 그 한국 축구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비키니를 입고 보이는 라디오 방송을 하겠다고 공약을 걸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새벽에 한국 대표팀이 나이지리아와 또 2-2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최하정 씨의 공약을 들었던 청취자들이 이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최하정 씨는 또 약속대로 다음날 라디오 오프닝에 하늘색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 너무 떨리고 부끄럽지만 행복해서 공약을 실천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유아인 씨 얘기도 있죠? 아, 예. 이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유아인 씨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요, 자신이 출연한 영화가 1,000만을 돌파를 하면 올 누드로 이 강남대로를 배회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유아인 씨 이런 티켓 파워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근데 지난해 유아인 씨가 출연한 영화들이 1,000만을 넘겼잖아요. 그 공약을 지켜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안 돼요. 지켜라. 이거 지켜라. 하고 싶네요. 올 누드하면 공연 은난자가 되기 때문에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공연을 하더라도 합법적인 공약을 해야 돼요. 그러게요. 유아인 씨 꼭 공약 지켜주시길 바랄게요.